방구선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무시무시한 앰프헤드를 가지고 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이건 색깔이 좀 보통이 아니다. 범상치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겉면에 겉면 색상도 일단 그레이 색상이고 이 앞쪽에 이제 그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패널 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런 디자인들이 기존의 마샬이랑은 뭔가 좀 차별화되는 그런 느낌의 스페셜 모델이 아니냐? 스페셜 모델이 맞습니다. 네. 이게 언제 출시된 거냐? 1987년도에 겨울남쇼 때 이제 처음으로 소개가 된 모델인데 마샬 브랜드 25주년 그리고 진 마샬이 음악산업에 투신한 지 50주년 네네. 그거를 기념을 해서 실버 주빌리라는 모델을 이제 87년도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87년도에 출시를 해서 이거는 뭐 스페셜 모델이니까 사람들이 막 락 뮤지션들이 그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걸 써서 막 락으로 막 이렇게 레거시가 되었던 전설이 되었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앰프도 덩달아 전설이 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재발매가 다시 됐을 정도면은 그 한 20년 동안 뭐 엄청난 20년이 아니죠. 한 30년 동안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이제 크롬 도금 패널에 은색 비닐 커버 이런 것들을 달고 나오면서 JCM 800 기반의 2023 이런 것들을 스펙을 정리정돈을 해갖고 이제 만들었던 그런 앰프 모델인데 이게 락하는 사람들한테 워낙에 인기를 그때 많이 끌어가지고 네네네. 지금 이제 뭐 이 주빌리를 사용했던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꼽아보자면 슬래시, 조 보나마사, 존 프리시한테 그리고 톰 델론지 그리고 알빈리 이런 아티스트들 뭐 딱 보면 또 완전 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장르의 굉장히 뛰어난 기타리스트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던 전설적인 제품입니다. 자 우리 버즈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샬 기타 앰프 2525H 20W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0만원이네요. 네. 전설의 실버 주빌리 사운드를 그대로 5W까지 감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뭐 늘 항상 앰프에다 할 때는 옥스에다가 저희가 물려갖고 네. 레코딩을 받고 있어서 오늘도 옥스를 준비를 해봤고요.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마샬에 대한 브랜드 소개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프론트 패널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펙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렇게 기념 모델로 나온 그런 앰프였고 이게 성배다. 그 80년대 그죠? 클래식 락 뮤지션들한테는 거의 성배에 가까운 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무게는 10kg네요. 10kg. 뭐 들고 다닐 정도 됩니다. 요새 그 암컬 몇 킬로로 하세요? 암컬? 암컬은 제가 그냥 저기 덤벨. 아, 덤벨로. 네, 덤벨로는 덤벨컬. 덤벨컬은 최근에 한 20에서 23. 20? 응. 한쪽에? 네네네. 23kg로 한다고요, 덤벨컬을? 마지막에. 아, 미쳤는데? 아,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마지막에는 저거 되죠. 그래서 그렇군요. 5개 겨우 하고. 그러니까 워밍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는 이제 10 들고 하는데 그냥. 10으로 저는 해머컬 많이 하거든요. 양쪽. 10은 가벼워요. 10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벤치프레스도 팔로 하지 않습니까? 아, 팔로만 네. 팔뚝 원툴.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니까 그리고 이게 주짓수 하면서 오랫동안 이게 당기고 이게 팔 힘이 좋구나. 네, 그러니까 팔뚝 근육에 원툴이었어. 크게 배서 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20을 저도 지금 계속 뚫으려고 20 했다가 뭐 그 뭐 요거 끼워 사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23이 되는데 원래 보통 이제 덤벨 가면 23은 잘 없잖아요. 덤벨 컬을 20으로 굉장하네요. 보통 이제 25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근데 네, 25를 못 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저는 그냥 이제 약간 그 좀 가볍게 고반복으로 하려고 이제 양쪽에 10씩 쥐고 하는데 여러분 좀만 운동하시면 한 손으로 충분히 컬을 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 얘기 드리려고 했던 네. 은총 씨는 양쪽에 이거 앰프를 이제 네 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씩. 네, 이렇게 컬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무게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옥수 함께 갖고 다니시면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럼 바로 은총 씨와 함께 실버 주빌리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샬하면 크런치 톤이 일품이죠. 크런치 톤 일품이에요. 네. 와, 멋있다. 저는 야, 참 이게 멋지네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800을 좋아해서 800을 사긴 했지만 사실 원래 갖고 싶었던 건 주빌리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더 락킹한 느낌 때문에
그것도 그거지만은 800이 가, 이 지금 아까 설명도 나왔잖아요. 800 기반으로 만들었다. 800이 가지고 있는 성능도 나오는데 800보다 더 가요.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800 성향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쵸. 800을 사고 물론 이제 그 부스팅할 수 있는 페달을 얹어도 가능하겠지만 앰프로 다 가능하다면 그쵸? 굳이 필요 없는데 얘는 이제 0에서부터 100까지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더 넓죠. 넓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참 그런 게 아쉬워요. 이게 미리 사면 항상 뭔가 약간 이런 옵션이 하나씩 생겨. 그죠. 이게 보면은 800이랑 900에서 취향이 갈리잖아요. 900 좋아하시는 분들은 900 가면 되는데 800을 좋아하는데 아 그래도 난 여기서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게 정답인 건데 맞아요. 윤총 씨는 정답이 나오기 전에 이미 낼름 사버렸네요. 그죠. 왜냐하면 800 워낙 좋아했으니까 아예 이것도 괜찮아 했는데 사실 그 저희가 예전에 큰 헤드 오리지널 헤드로 리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느낀 게 아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나는 좀 그게 있었죠. 그렇군요. 그럼 주빌리 여러분들 은총 씨가 미련이 남아있는 주빌리 이제 800 좋아하시는 분들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MR 한번 들어볼게요. 아우 신납니다. 자, 네, 한번 더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줄여서 약간 락 아르페지오 느낌. 네. 가볼게요. 아유 좋습니다. 네. 신나는 리프. 여기서 조금 게인을 주고 한번 리프 쳐볼게요. 네. 야 멋있다. 네. 신나네요 벌써부터. 그죠? 역시 확실히 800보다는 게인이 좀 더 쫙쫙 나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나올 거예요. 네. 이제 백킹을 해봐야겠죠. 가볼게요. 가볼게요. 똑같이. 아이 좋습니다. 네. 약간 세컨 백킹처럼 이렇게 근데 여러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아밍으로 아주 격렬하게 달려봤습니다. 다음에 솔로. 네. 가보죠. 무슨 네. 소년 만화 주제가 같은 곡이 나왔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자 들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솔로 빼고 그리고 백킹 하나 빼고 좀 그 원래 기본적으로 기본 뼈대만 네, 뼈대만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좋습니다. 이 뭐 이 이 주빌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맛이 그 800의 약간 연장선의 느낌이 좀 있고 좀 더 그 지금 사실 EQ도 뭐 따로 만지진 않았거든요. 그쵸? 지금 보면 이제 뭐 레벨이랑 리드만 했는데 뭐 쓰면은 더 부드럽게 뭐 부드러운 톤부터 해서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800보다는 확실히 확장성이 훨씬 좋고. 그리고 일단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멋있죠. 그 집에 디피해놓는 그런 감정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좋고 이게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제가 아쬐하는 것처럼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 사려고 지금 기모셨던 분들이 있을 건데 중간에 못 참고 딴 걸 사셨으면 저처럼 약간 후회를 하실 수 있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딱 네. 들어보니까 진짜 은총 씨 얘기가 딱 와닿았던 게 우리 기존에 뭐 JCM 800이 이제 오리지널 치킨이라면 이 실버 주빌리는 핫 크리스피 치킨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네. 맛은 계열은 같지만 약간의 그 포장 상태가 조금 다른. 둘 다 맛있지만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맞습니다. 저기 KFC 치킨 드실 때 뭘로 드세요? 치킨 드실 때 뭘로 드세요? 술 드셨어. 치맥 하고 싶네. 오리지널 드세요? 핫 크리스피 드세요? 아, 저는 그 KFC에서는 그 아무래도 좀 바삭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핫 크리스피. 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버 주빌리 좋아하시고. 저도 이제 핫 크리스피 파다 보니까. 왜 그래요? 말을 못하죠, 이렇게. 핫 크리스피 파다 보니까 실버 주빌리. 아, 오늘 인우 형이 그 거의 이제 낮부터 계속 네, 리더 촬영을 했다 아마 한 6시간쯤 되니까 혓바닥에 지금 다 털렸어요. 혀가 지금 힘이 없어. 네, 혀가 힘이 없어. 지금 그 쉽게 설명 오버트레이닝 네, 됐기 네,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핫 크리스피 네.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이렇게 800보다 조금 더 핫한 네. 실버 주빌리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엠프레드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삼의 달 쿠딩 타임.